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쌍 빵. 오랜만에 3대장 플레이. 오늘은 새로운 플레이입니다. 와우. 편의점. 네. 어. 치밥. 네. 야. 그걸 이을 오늘은 햄밥. 와. 햄밥? 햄버거랑 밥이랑 비벼 먹는 겁니다. 치밥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햄밥은 왜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햄버거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그 햄밥의 제 1탄 롯데리아. 롯데리아. 이런 식으로 바로 시리즈로. 그러니까 반응 좋으면 은근슬쩍 시리즈. 이걸로 이제 조회수 많이 나오면 다시 한 다음에 안 나오면 안 하고. 그 저희 플레이가 이제 1탄, 2탄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러면 롯데리아에도 많은 버거 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 버거를 하나씩 골라봤습니다. 네, 저는 새우. 저는 한우 불고기. 오. 저는 모짜렐라 인더 버거.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만들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햄밥 바로 갑니다. 자, 먼저 간단합니다. 밥. 이야. 밥을 두드려 부숩니다. 이야. 그다음에 햄버거. 양상추 이런 거가 넣습니다. 빵. 선빵. 와, 선빵 갈기네. 선빵에서 양상추 긁어 넣습니다. 와, 마요네즈 봐봐. 와. 이거. 마요 소스랑 같이 거의 치킨 마요급으로 넣은 다음에 빵을 째 넣습니다. 이게 밥과 빵의 조화가 굉장히 신선해요. 햄밥 AKA 개밥이네요. 개밥이라니. 아니고요. 이거 역대급 새로운 요리가 탄생하려는 순간에 개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저희가 먹어야 되는데. 자, 다들 닥치시고요. 양상추 다 싸그리 넣습니다. 취한 건 드세요. 뭐 싫어하시는 분은 뭐 넣지 마시던가. 새우는 마지막에 넣을 겁니다. 대기. 빵질 다시 한 번. 음식도 비주얼 아닙니까? 잘게 찢어 넣으면 맛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새우. 요거는 좀 이렇게 썰어야 되는데 원래 대충 찢어 넣겠습니다. 네, 다 찢기네요? 저는 그 다 찢어요 그냥. 굉장히 풍부하죠 양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포테이토. 포테이토까지? 찢어 발기세요 그냥. 이야. 언제까지 찢으세요? 아니 그냥 요걸 그냥 넣으세요. 손가락으로 부시세요. 네. 이 정도 찢었죠? 굉장한 비주얼. 여기서 그냥 먹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밍밍하고 그 마요 맛 때문에 느끼해요. 케첩까지. 이거 그냥 세트로 온 것들을 콜라 빼고 그냥 다 때려넣는 거네요. 조용히 하시고요. 자, 케첩을 이렇게 쭉 짜주고 뭐 케첩 뭐 두 개 넣어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짰잖아요? 비빕니다. 이야.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맛있을까요? 제 느낌상으로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또 새우볶음밥 이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익숙한 맛일 거란 말이죠. 아, 뭔가 새우볶음밥에다 케찹 넣은 느낌일 것 같네요. 그쵸? 느낌. 형이 옛날에 그 편의점 편에서 빵이랑 밥이랑 이렇게 섞었잖아요. 그쵸? 개인적으로 겁나 별로였거든요? 굉장히 신박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몸에도 좋아 보여요. 아, 그래요? 이 양상추가 좋아 보이지? 이게 좋아 보여. 양상추하고 새우, 산의 진미 다 모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햄밥입니다. 이야, 새우 햄밥. 새우 햄밥. 굉장히 맛있습니다. 야, 그럼 너도 이제 바로 해봐. 네. 저는 좀 스타일 다르게 할 거예요. 밥을 이렇게 넣고 저렇게 부십니다. 오! 실험 말고. 와, 거의 즙을 짜고 계시네요? 이게 사나이예요. 이게 맨날 무슨 사나이야. 이렇게 부십니다. 그냥 남자답게. 장갑 끼고 하세요. 자,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위생을 위해서. 전 손으로 비벼요? 이렇게 손으로 비벼야 손맛이라고 하죠? 아, 근데 이건 약간 갈비 소스가 좀 있어가지고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냄새도 좋아.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 감자튀김. 감자튀김까지? 이렇게 넣어주고 감자튀김이 들어가니까 이제 케첩을 넣어줘야 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이야,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요, 진짜? 아니, 왜요?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더 맛있어 보여. 이게 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패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강조한 거 플레이팅. 이게 뭔 플레이팅이야? 귀엽잖아요? 그걸 귀여워 이렇게. 그래서 완성! 와. 저의 한우 햄밥 완성. 한우를 진짜 저렇게 취급하다니. 자, 저는 모짜렐라 인더 버거고요. 뭐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아, 솔직히 똑같아요. 햄밥이 만드는 방식은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뜨거워. 자, 밥을 좀 풀고. 밥을 풀었어요 일단. 네, 이게 기본이죠. 기름기 잘잘 흐르네. 와, 이건 그 기름밥인데. 야, 해시브라운도 들어있네요. 야, 감자튀김 이게 따로 안 넣어도 되겠네. 우려되는 건 이게 소스가 없기 때문에 약간 우려됩니다. 진짜. 케찹을 좀 많이 넣어야겠네 그건. 케찹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게 한 개예요. 와우. 치즈가 일단 좀 굳어가지고 더럽게 맛없어 보이네요? 저기요. 저희 한 팀입니다. 네? 2018년도 네. 저희의 팀워크가 더 빛나야 돼요. 그렇죠. 저희는 저한테 100만원도 빌려주는 친구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야, 되게 담백해 보이죠 지금? 먹으면 막
부석 낄 것 같아. 부석부석 할 것 같아. 자, 전 이렇게 하고 감자튀김은 그냥 곁들여 먹고요. 이 케첩은 케첩을 좋아하는 경원이한테 주겠습니다. 이야, 아, 진심으로요? 네. 못 먹을 것 같아. 이거 너무 퍽퍽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게 약간 좀 깔끔해가지고. 아, 담백한? 오히려 적게 넣느니 그냥 안 넣는다 주의입니다, 저는. 네, 그럼 완성입니다. 이게 바로 모짜렐라 인 더 라이스. 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먹어봅시다. 오케이. 자, 일단 자기 거 먹어봅시다.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제 거는 되게 담백해요. 어, 제 거는 빵만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불고기랑 밥은 좋은데 빵만 좀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빵이 이 안에 있는 수분을 다 흡수해갔어요, 지금. 왜 나는 괜찮은데, 은근? 케찹이 좀 모자르긴 하다. 저는 케찹이 없지만 저는 진짜 담백한 그런 느끼함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저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약간 밥이 빵 때문에 퍽퍽해지는 거를 어떻게 보완할 방법만 찾아내면은 맛은 진짜 있어요. 평가부터 한번. 잠깐, 진짜 맛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맛있어요. 엄청 배고플 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새우버거 맛이 나요. 새우버거 맛이라니까 이거. 저건 진짜 별로인 것 같아. 새우버거에 그 소스 있죠? 밥이랑 좀 안 어울려요. 약간 마요네즈 들어간 소스. 어, 새우버거 패티랑은 괜찮은데 그 소스 때문에 그 소스를 진짜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새우버거 일단 좋아하기도 하고 저 마요소스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근데 제 거 드셔보세요. 야, 얘 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불고기 야, 왜 된장 맛이 나? 그죠? 아, 불고기 맛이구나. 이것도 맛있는데 아, 소스가 좀 더 많았으면. 어, 맞아. 약간 싱거워요. 약간 싱겁다. 케찹을 한 개 반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한우부고기 버거에는 토마토랑 아, 피클 이런 것도 들어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촉촉 아, 더 먹을만해. 제 거 드셔보세요 이제. 이거 패티랑 같이 해서 드셔보세요. 치즈 덩어리랑 같이 먹는 거. 아, 근데 막 선입견 갖고 알았어. 혹평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허여멀건 아니야 이거? 담백 스타일. 아, 근데 간이 약할 줄 알았는데 치즈가 좀 짭짤해가지고 간이 은근 많네요. 나름 괜찮다니까 이것도. 진짜 담백한 볶음밥 같은 거 있잖아요. 버터만 넣고 볶음밥 그런 느낌이죠. 고기를 치면 요거는 이제 양념구이고 요 소금구이 같은 느낌. 가장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여기 아쉬운 게 양상추 이런 게 없어요. 약재가 없네. 이거는 이제 좀 케찹을 한 두세 개 정도 넣으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케찹을 조금 이제 넉넉하게 넣어야 됩니다. 아, 근데 치밥도 아니고 햄밥에 한번 도전해봤는데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못 먹을 만한 거 아니에요. 먹다 보면 또 맛있다고 가끔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그냥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네, 잡고 물어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확실해요 이거. 내가 진짜 고프시면 햄버거 드시고 밥을 드세요. 그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몰라요. 또 다른 브랜드의 대표적인 메뉴를 했을 때는 그렇죠. 어떤 맛이 날지 또 몰라요. 이건 약간 2탄에 대한 밑밥인 거죠. 든든하네요. 근데 진짜 배는 부른다. 햄버거 밥도둑이네. 밥도둑이야 이거. 그렇다고 굳이 찾아서 먹으면 음식은 아니다. 똑딱. 건강식이네. 3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건강식이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화는 그만하시죠. 자, 오늘 이거 뭐 푸드 컨텐츠인지 뭐 실험 컨텐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햄밥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엔 피밥? 아, 믹스마스터 할 거라고요. 니 안 할 거잖아 개인 채널. 뭐 무슨 믹스마스터 할 계수. 미친놈아. 치밥, 피밥, 햄밥. 또 뭐 있냐? 파밥? 그건 뭔데? 파스타. 스밥. 스파게티? 또 이제 조회수 많이 나오는 음식 뭐 있냐? 돈스테이크 밥? 잘 할 거면 화끈하게 콜밥. 우밥 어때? 우유밥. 또 뭐 요밥은? 요구르트 밥? 어. 진짜 쓰레기일 것 같아요. 토밥, 토밥. 와. 이름부터 쓰레기야. 토마토 주스 밥. 아.